교수 이제 165페이지 하단에 채권행위, 물권행위, 준물권행위 나오죠. 요런 얘기입니다. 채권행위라는 개념하고요. 처분행위라는 개념으로 나뉘고요. 처분행위가 다시 물권행위라는 개념하고 준물권행위라는 개념으로 나뉘는 겁니다. 일단 개념은 간단하게 정리해 보시면, 일단 채권행위라는 건 뭐냐면 채권을 발생시키는 법률행위를 채권행위라고 하고요. 물권행위는 물권을 변동시키는 행위를 우리가 물권행위라고 하고요. 준물권이라는 말은 물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물권 이외의 권리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우리가 준물권행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채권행위는 채권을 발생시키는 행위, 물권행위는 뭐죠? 물권을 변동시키는 행위, 준물권행위는 물권 이외의 권리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우리가 준물권행위라고 해요. 이게 처음에 들으면 뭔 말인가 싶은데 예를 들면 쉬워요.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은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권이라는 물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갑이 요 건물을 을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그럼 매매 계약을 하면 을은 갑에게 이전 등기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이 생기고요. 갑도 을에게 매매 대금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뭐가 생기죠? 채권이 생기니까 요 매매 계약은 뭘 발생시키고 있죠? 채권을 발생시키고 있는 거죠. 그러면 매매 계약은 뭐가 돼요? 채권 행위가 되는 거죠. 동의하시죠? 그죠? 그러고 나서 을이 갑에게 돈을 다 주자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이전 등기를 해주게 되면 요 갑에서 을로 소유권이 넘어옵니다. 물권이 뭐죠? 변동이 되는 거죠. 따라서 요 이전 등기가 결국은 뭐가 되냐면 물권 행위가 돼요. 요 부분에 대해서는 학설이 대립이 좀 있어요. 근데 학설은 다 맞는 거니 그냥 우리가 이해하기 편한 걸 기억하시면 돼요. 매매 계약은 뭐예요? 채권 행위라면 이전 등기는 뭐죠? 물권 행위다. 이렇게 되는 거죠. 뭐 다른 예도 많겠죠. 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계약을 했다면 설정 계약은 뭐죠? 채권행위입니다. 설정 등기라면 저당권을 뭐죠? 생기니까 저당권을 뭐죠? 발생하니까 설정 등기는 뭐가 돼요? 물권행위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을이 갑에게 1억을 빌려줬어요. 1억을 빌려주게 되면 을에게 뭐가 생겨요? 채권이 생기니까 1억을 빌려주는 행위는 채권을 발생시켰으니까 뭐가 돼요? 채권행위가 되겠죠. 근데 을이 요 자신의 채권을 병에게 뭐죠? 양도를 했어요. 그러면 을에서 병으로 채권이 뭐죠? 넘어갑니다. 채권이 뭐죠? 변동되게 되는데 물권 이외의 권리가 변동된 거니까 요 채권을 양도하는 것은 뭐가 돼요? 준물권행위가 되겠네요. 그죠? 다시 말하면 돈을 빌려주면 채권이 생기니까 돈을 빌려주는 거는 뭐죠? 채권행위고 요 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면 채권이 변동되죠. 물권 이외의 권리가 변동되는 거니까 요런 건 뭐가 돼요? 준물권행위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소유권을 넘겨주는 것은 물권행위지만 임차권을 넘겨주는 것은 준물권행위겠죠. 왜요? 임차권은 물권이 아니라 뭐죠? 채권이니까. 특허권을 넘겨주는 것도 뭐가 돼요? 준물권이 되겠죠. 왜요? 특허권은 뭐가 아니에요? 물권이 아니니까. 그래서 물권의 권리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우리가 뭐죠? 준물권행위라고 한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66페이지 오시면 출연행위와 뭐가 나오냐면 비출연행위가 나오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재산의 증가와 감소, 증감이
수밤 함께 일어나면 이걸 우리가 출연행위라고 합니다. 이에 반해서 재산의 증감이 수반되지 않으면 이걸 우리가 뭐죠? 비출연행위라고 합니다. 재산의 증감이 증가 감소가 함께 일어나는 출연행위 속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유상행위도 들어가고 무상행위도 들어가게 됩니다. 동의하시나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갑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요 A 건물에 대해서요, 을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했어요. 매매 계약은 돈 받고 파는 거니까 뭐죠? 유상행위죠. 근데 이제 앞으로 갑의 재산은 뭐가 되겠어요? 감소가 될 것이고, 을의 재산은 뭐가 되겠어요? 증가가 될 테니까, 요 매매 계약은 증가와 감소를 함께 일으키게 되므로 뭐가 되는 거죠? 출연행위가 되겠죠. 동의하시죠? 근데 만약에 갑이 요 건물을 을에게 뭐 하기로 했냐면 증여하기로 했어요. 그럼 증여하면 이제 갑의 재산은 뭐가 되겠어요? 감소가 되고, 을의 재산은 뭐가 되겠어요? 증가가 될 테니까, 요 증여, 무상행위도 뭐인 거죠? 출연행위인 거죠. 그래서 처음에 공부하실 때, 유상행위는 출연, 무상행위는 비출연, 이렇게 정리하시는 분이 많은데, 출연행위는 뭐죠? 재산의 증가와 감소가 함께 일어나는 것이니까, 일반적으로 유상행위와 무상행위를 모두 뭐죠? 포함하는 개념이 되는 거죠. 그러면, 비출연행위는 뭐가 있느냐? 대리권의 수요는 비출연행위입니다. 왜냐하면 재산이 증가되지도 않고 뭐도 안 돼요? 감소도 안 된다. 재산의 변동이 없으니까요. 동의하시나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가 내 대신 대전 가가지고 아파트 좀 사라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뭐죠? 대리권 수요인데 당장 저의 재산이 뭐 하는 것은 아니에요? 변하는 건 아니잖아요. 따라서 아무런 증가도 없고 감소도 없으니까 대리권 수요는 뭐가 돼요? 비출연행위가 되겠죠. 근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소유권의 포기가 비출연행위입니다. 제가요, 요 안경에 관한 소유권을 포기했어요. 갖다 버렸어요. 그러면 저의 재산은 뭐가 되겠어요? 감소가 되겠지만 제가 이 안경을 쓰레기통에 넣었다 그래서 누구의 재산이 뭐 되진 않아요? 증가되지는 않죠. 다시 말하면 출연행위가 되려면 증가와 감소가 함께 일어나야 돼요. 소유권의 포기는 뭐만 있어요? 감소만 있을 뿐 뭐가 없습니까? 증가가 없기 때문에 이것도 뭐가 돼요? 비출연행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시험에 나온다면 보통 이게 나오는 거죠. 소유권의 포기와 같이 재산에 감소만 있고 뭐는 없어요? 증가가 없다면 이것도 뭐가 됩니까? 비출연행위가 된다는 거, 요거 하나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요식행위, 불요식행위. 법률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 일정한 형식이나 방식이 요구되는 행위는 요식행위. 아무런 방식도 형식도 요구되지 않으면 뭐죠? 불요식행위인데. 좌측 맨 밑에 보시면 요식행위 예가 나오죠. 예컨대 법인 설립행위. 혼인, 유언 등이 있죠. 그러면 우리 시험 범위 안에서는 뭐만 요식행위예요? 법인 설립행위만 요식행위입니다. 그래서 법인 설립행위를 뺀 나머지 행위에 대해서 만약에 문서로 해야 된다, 서면으로 해야 된다 그러면 무조건 다 X. 우리는 법인 설립행위 외에는 다 뭐죠? 불요식행위다. 따라서 민법은 말로 하든 문서로 하든 어떤 행위든 상관이 없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우측에 5번 주된 행위와 뭐가 나오냐면 종된 행위가 나오죠. 을이 갑에게요 1억을 빌려주고요. 갑과 만나서 저당권을 설정하기로 계약을 했어요.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저당권 설정 안 해도 돈은 빌려줄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 돈을 안 빌려줬다면 저당권은 뭐할수 없어요? 설정할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저당권을 설정하려면 먼저 뭘 해야 돼? 돈을 빌려줘야 되겠죠? 그러면 1억을 빌려주는 게 뭐예요? 주된행위고. 요게 있어야 존재할 수 있는 저당권 설정행위는 뭐가 돼요? 종된행위가 되겠죠? 그 다음에 1억을 빌려주게 되면 을은갑에게 1억을 달라 요구할 수 있는 뭐가 생겨요? 채권이 생기고 저당권을 설정하게 되면 을은갑에 대해서 저당권을 갖게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채권이 없으면 저당권 설정할 수가 없어요. 반대로 저당권 설정 안 하고 뭐할수 있어요? 채권은 발생하죠. 그러면 저당권이 성립되려면 반드시 뭐가 존재해야 돼요? 채권이 존재해야 되니까 요 채권이 뭐가 되냐면 주된 권리가 되고 저당권은 뭐가 돼요? 종된 권리가 되는 거죠. 동의하시나요? 그죠? 1억을 빌려줘야 저당권을 설정할 수가 있으니까 1억을 빌려주는 행위가 주된 행위라면 저당권 설정 행위는 뭐죠? 종된 행위고 또 채권이 있어야 저당권이 존재할 수 있으니까 채권이 뭐죠? 주된 권리라면 저당권은 뭐가 돼요? 종된 권리가 된다. 개념만 잡으면 되는 거죠. 그다음 하단에 우측 하단에 신탁행위와 비신탁행위는 가입표입니다. 여기서는 보지 않을 거고요. 우리가 뒤에서 통정어휘 표시할 때 그때 개념만 설명드릴 겁니다. 넘겨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4번 법률행위의 요건이 나와요. 시간이 금방 가죠, 그죠? 벌써 12월 달입니다, 그죠? 올해도 얼마 안 남았고, 벌써 이제 진도의 압박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자,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을 성립요건이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는 이미 알고 있어요. 법률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선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의사표시가 있어야 됩니다. 왜요? 의사표시가 없으면 법률행위가 아니라 뭐죠? 준법률행위니까요. 그 다음에 의사표시는 뭐냐면 원하는 바, 바라는 바를 밖으로 표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하는 사람, 뭐가 있어야 되냐면 당사자가 있어야 되고요. 또 이런 거 의미 있을까요? 나 지금 무척 원해. 이런 건 의미가 없습니다. 뭘 원하는지가 나와 있어야 되겠죠? 따라서 원하는 바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법률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당사자, 의사표시, 목적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걸 우리가 뭐죠? 일반 성립 요건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여기서는 시험지를 내진 않는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 우측에 특별 성립 요건이죠. 특별 성립 요건에서 얘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게 이 부분에서 시험 문제 나오면 잘 내지는 않지만 나오면 뭘 물어보는지 모르게 애매하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가 성립 요건 하면 당사자 의사표시 목적 외에 뭐가 떠올려야 되냐면 요물 계약이라는 말이 좀 떠올라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요물 계약이라는 말은 계약이 성립되기 위해서 일정한 물건이나 행위가 요구되는 계약을 우리가 뭐죠? 요물 계약이라고 해요. 그래서 요물 계약에서 요구하고 있는 그 물건, 행위는 계약, 법률행위 뭐가 되냐면 성립 요건이 돼요. 그러면 요물 계약이 뭔지는 좀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계약금 계약은 요물 계약이에요. 따라서 계약금 계약에서 계약금의 지급은 계약, 법률행위 뭐가 돼요? 성립 요건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아, 내가 계약금 3천만 원 줄게. 이렇게 말로 한 거는 아직 계약금이 성립된 게 아니에요. 실제로 계약금이 뭐가 돼요? 지급돼야 계약금 계약이 성립되니까 계약금 계약은 뭐죠? 요물 계약이고 계약금의 지급은 뭐가 돼요? 성립 요건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보증금 계약도 요물 계약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보증금의 지급도 뭐죠? 성립 요건입니다. 아, 우리 보증금 제가 1억 드릴게요. 아직 보증금 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거예요. 실제로 보증금이 지급돼야 비로소 계약이 성립되기 때문에 보증금 계약은 요물 계약이고 보증금의 지급은 뭐죠? 성립 요건이 됩니다. 대물변제.
자,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요, 친구한테 돈을 빌렸어요. 돈을 빌렸는데 돈을 갚는 거, 변제하는 거는 사실행위에 동의하시나요? 만나가지고, 야, 500만 빌렸지? 야, 가져. 500만. 요거는 뭐예요? 사실행위인 거예요. 뭐가 아니에요? 법률행위가 아니에요. 근데 제가 1억을 빌렸는데 돈이 없어요. 그래서 돈 대신 아파트로 갚는 것은 뭐죠? 뇌물변제거든요. 동의하시죠? 그죠? 그럼 예를 들어서 그냥 무턱대고 그냥 아파트 넘겨주면 안 되는 거죠. 전화해야죠. 야, 내가 돈이 없어서 그러는데 아파트 대신 주면 안 될까? 라고 뭐예요? 의사표시라고. 그쪽에서 그래라 라고 승낙을 해야 비로소 1억 대신 아파트로 어떻게 해요? 대신 갚을 수 있으니까 뇌물변제는 뭐죠? 법률행위고 승낙을 얻어야 되는 거니까 뭐죠? 계약인 거죠. 동의하시죠? 근데 문제는 돈 대신 아파트로 주기로 약속한 것만으로는 아직 돈 갚은 게 아니죠. 실제로 아파트를 넘겨줘야 비로소 뭐가 돼요? 돈을 갚은 것이 되니까 뇌물변제는 뭐죠? 요물계약입니다. 그래서 뇌물변제에서 재산권을 이전하는 것은 뭐가 되는 거죠? 성립요건 요물계약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현상광고도 요물계약이고요. 현상광고계약에서 지정한 행위를 완성하는 것도 법률행위에 뭐가 되냐면 성립요건이 돼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수험적으로는 성립요건하면 뭐가 떠올라야 돼요? 요물계약이 떠오르고 요물계약에서 요구하는 이러한 물건과 행위는 뭐가 돼요? 법률행위 계약에 뭐가 돼요? 성립요건이 된다는 거꼭 기억해 두시고 요물계약 요세 가지인가요? 요세 가지는 좀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끝입니다. 그 다음에 성립한 법률행위가 꼭 유효하다는 보장은 없죠. 성립한 법률행위는 무효일 수도 있고 뭐일 수도 있냐면 유효일 수도 있는데 다시 말하면 성립한 법률행위는 유효하기 위해선 별도의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이걸 우리가 유효요건 또는 뭐죠? 효력요건이라고 하는 거죠. 요 관계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죠? 성립을 해야 무효인지 유효인지를 따지는 거다. 성립조차 되지 않았다면 법률행위가 무효인지 유효인지 뭐 하잖아요? 따지지 않는다. 그 다음에 성립한 법률행위가 유효하기 위해선 별도로 무엇을요?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이것이 유효요건 뭐죠? 효력요건이고요. 당사자에 관한 유효요건은 뭐죠? 능력이 존재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뭐겠어요?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 그래서 우리가 법률의 권리의 뭐죠? 주체에서 이 부분은 다 공부한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의사표시가 있고 이것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의사와 표시가 합치가 되고요. 요 의사가 형성되는 과정에 하자가 없어야 돼요.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아마 시간 관계상 다음 주에 하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목적이 있고 이것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목적이 확정될 수 있고 가능하고 적법하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아마 이 목적에 대한 유효요건까지 하면 수업이 끝나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가 뭐죠? 일반적 유효요건이에요. 근데 문제는 특별 효력요건, 특별 유효요건이네. 조금 어려울 수가 있는데요. 나중에 자세할 겁니다. 유효요건과 관련돼 가지고 어떤 개념이 떠올려야 되냐면 유동적 무효라는 개념이 떠올라야 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은 무효지만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유효로 뒤바뀔 가능성이 있는 이 무효가 뭐라 그러냐면 유동적 무효라고 해요. 그러면 지금은 무효지만 유효로 뒤바뀔 수 있다는 말은 무효인 법률행위가 유효하기 위한 뭐가 필요하다는 거죠? 유효 요건이 필요하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실제로 유효 요건, 효력 발생 요건 하면 어떤 개념이 떠올려야 되냐면 유동적 무효라는 개념이 떠올려야 되고요. 자세한 것은 우리가 뒤에서 자세히 볼 건데 일단 예만 좀 계세요.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거래를 하면 무효입니다. 다만 토지 거래 허가를 받으면 그때는 뭐로 바뀌어요? 유효로 바뀌기 때문에 요 허가는 뭐가 되죠? 유효 요건이 됩니다. 정지 조건이란 기억나시나요? 정지 조건이 뭐였죠? 현재 지금은 뭐가 없어요? 효과가 없지만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과가 생기는 게 뭐였어요? 정지 조건이었죠? 따라서 정지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의 성취도 뭐가 돼요? 유효 요건이 됩니다. 시기부 법률행위에서 기한의 도래도 뭐죠? 유효 요건이 돼요. 동의하시나요? 예를 들어서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렇게 계약을 하면 1월 1일이 도래하게 되면 임대차 계약의 효과가 생기니까 이거 우리가 뭐죠? 시기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1월 1일이 안 됐으니까 뭐죠? 무효잖아요. 1월 1일이 돼야 비로소 뭐가 생겨요? 효과가 생기니까 시기부 법률행위에서 기한의 도래도 뭐가 되는 거죠? 유효 요건이 되는 거죠. 그죠? 이 정도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또 다시 한번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또 자세히 배울 거니까 이 정도만 좀 정리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끝입니다. 그 다음에 넘겨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법률행위의 목적이 나옵니다. 자, 다시 읽은 거죠. 목적이 있으면 법률행위가 성립되고요. 목적이 있고 그것이 유효하기 위해서 어떤 요건이 필요하냐 해가지고 첫 번째 요건은 뭐죠? 확정입니다. 근데 교재 170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판례가 나오는데 요거는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확정 가능성을 말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법률행위가 성립하고 유효하기 위해서 목적이 확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확정될 가능성만 있으면 뭐죠? 유효한 거다. 예를 들어 제가 아파트를 분양받았어요. 매매 계약이란 말이죠. 근데 분양받을 때는 아파트가 아직 없죠. 그잖아요. 그래서 제가 분양받은 아파트가 어딘가 싶어서 가봤더니 허벌판이에요. 도대체 제가 산 아파트가 어디쯤 만들어질지 알지를 못하겠어요. 그래도 그 분양계약, 법률행위는 뭐한 거죠? 유효한 거다. 왜냐하면 지금은 확정될 수가 없지만, 확정되지는 않지만, 미래 아파트가 뭐 하게 되면요? 지어지게 되면, 목적이 뭐가 될수 있어요? 확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좌측 하단에 보시면 판례가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제 판례 읽어볼게요. 핵심 판례입니다. 매매 목적물과 대금은 반드시 그 계약 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확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를 사후라도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족하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만약에 문제 질문이 목적이 확정되어야 한다. X. 확정될 수 있어야 한다. O. 찾아가시겠죠? 그죠? 이게 말장난 나옵니다. 그죠? 법률행위가 성립하고 유효하기 위해서 목적이 확정되어야 한다. X. 확정될 수 있어야 한다. O. 왜냐하면 확정 뭘 말하죠? 가능성을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 5층에 보시면 두 번째 유효권으로서 목적이 뭐죠? 가능해야 됩니다. 그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다음, 그러니까 1월 달에 강의할 때는 굉장히 좀 복잡하게 설명드릴 건데, 우리는 아직 계약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은 간단하게 할 겁니다. 일단, 가능하면 유효하고, 불가능하면, 불능이면 뭐죠? 무효다. 이런 말인데, 첫 번째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가능, 불능을 판단하는 뭐죠? 기준입니다. 우리 판례는 과학적, 물리적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회 통념에 따라서, 거래 관념에 따라서 가능 불능을 판단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과학적, 물리적으로 판단하게 되면 불가능한 게 거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예입니다. 한강변에서 제가 어떤 아가씨한테 수작걸다가 예예요. 저 그런 상황 아닙니다. 뽀뽀하려고 달라들었더니 이 아가씨가 반항하는 바람에 귀걸이가 한강에 뭐죠? 퐁당 빠졌어요. 그랬더니 이 아가씨 저를 막 고소하겠다고 방방 뜨길래 제가 한마디 한 거죠. 오빠가 건져줄게 라고 했더니 뭐죠? 각서 쓰래요. 그래서 제가 한강에 빠진 고기를 꼭 건져주겠다라고 각서를 썼어요. 무효입니까? 유효입니까? 이게 만약에 가능한 일이면 뭐죠? 유효한 거고, 불가능한 일이면 뭐죠? 무효일 텐데, 과학적으로 따지면 가능한 일로 바뀌어요. 댐을 건설하고, 물을 퍼낸 다음에 수만 명 동원해가지고 금속 탐지를 뒤지기면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걸리겠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닌 거죠. 그래서 과학적으로 따지게 되면 웬만하면 다 뭐로 바뀌어버려요? 가능한 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판례는 과학적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 뭐죠? 사회 통념에 따라서. 따라서 이것은 뭐죠? 불가능한 거기 때문에 이 각서는 뭐죠? 무효다. 이렇게 되는 거죠. 첫 번째 기억할 거고요. 그 다음에 불능이 다시 둘로 나뉩니다. 법률 행위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요. 법률 행위를 하기 전부터 이미 불가능하면 이걸 우리가 원시적 불능이라고 하고요. 법률 행위를 했을 때는 가능했는데 법률 행위를 한 후에 불가능하면 이걸 우리가 후발적 불능이라고 합니다. 개념도 가끔 시험에 나옵니다. 어렵지 않죠. 갑이 소유하고 있는 요 A 건물에 대해서 을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근데 매매 계약하기 전에 이미 건물이 무너져서 없는 건물이라면 이게 뭐예요? 원시적 불능이고요. 법률 행위를 할 때는 매매 계약할 때는 건물이 있었거든요. 건물을 매매 계약한 후에 건물이 무너져서 없어졌다면 이때는 뭐가 돼? 후발적 불능이 되는 거죠. 일단 결론은 원시적 불능은 무효고요. 후발적 불능은 유효합니다. 근데 교재 보시면 원시적 불능은 무효지만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문제된다 이런 말이 나오고 후발적 불능은 유효하기 때문에 이행 불능이나 위헌 부담 문제가 된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언제 할 거냐면 계약법에서 할 거예요. 채권법에서.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그죠? 가능하면 유효하고 불가능하면 무효인데 가능 불능을 판단하는 기준은 뭐죠? 사회 통념에 따라서 판단한다. 과학적이지 않다. 법률 행위를 하기 전에 불가능하면 뭐죠? 원시적 불능이고 효과는 뭐죠? 무효고. 법률 행위를 할 때는 가능했는데 법률 행위를 한 후에 불가능하게 되면 후발적 불능이고 효과는 뭐죠? 유효다까지만 오늘은 할 거예요. 그다음에 넘겨 보시면 172페이지입니다. 전부 불능, 일부 불능 말 그대로입니다. 전부가 불가능하면 전부 불능, 일부가 불가능하면 일부 불능 이런 거고. 3번 법률적 불능, 사실적 불능. 법에서 금지하고 있어서 불가능한 거는 법률적 불능.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거는 뭐죠? 사실적 불능이다. 중요한 개념은 아니죠. 그다음에 4번 목적이 뭐죠? 적법이 나옵니다. 자, 일단 법률행위가 성립하고 유효하려면 뭘 해야 되는 거죠? 적법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법을 나누게 됩니다. 일단 강행법규, 강행규정과 임의법규, 임의규정으로 나뉘어요. 교재는 좀 개념이 좀 어렵습니다. 사회 통념이란 말도 나오고 사회 질서 이런 말도 나오는데 그냥 우리는 이렇게 기억할 거예요. 준수 여부가 강제되고 있으면 이걸 우리가 강행규정. 준수 여부, 지킬지 말지 여부가 강제되지 않고 있으면 뭐죠? 임의규정.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임의규정은 안 지켜도 돼요.
따라서 임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면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한 거죠. 그죠? 그래서 시험은 또 이렇게 나온 거죠. 민법의 모든 법을 위반한 법률행위는 무효다 그런 거죠? X다. 왜냐하면 법에는 무엇도 포함해요? 임의 규정도 포함하고 임의 규정은 안 지켜도 되기 때문에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그냥 지나왔지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비영리법인의 사원권은 양도할 수 없다는 규정은 임의 규정이다. 기억나시죠? 따라서 정관으로 뭐죠? 다르게 정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임의 규정은 뭐 하지 않아도 돼요? 안 지켜도 되는 거니까요. 실제로 우리 민법 규정 중에 한60% 이상은 대부분이 뭐죠? 임의 규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강행 규정이 둘로 나뉘어요. 효력 규정과 뭐로 나뉘냐면 단속 규정으로 나뉘는데 둘다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반드시 뭘 해야 되냐면 지켜야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위반했을 때그 법률행위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이걸 우리가 뭐죠? 효력 규정이라고 하고요. 위반을 했을 때 처벌은 따르지만 법률행위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인 경우를 우리가 뭐죠? 단속 규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그동안 우리가 법에 위반하면 무효다 이런 말이 참 많이 나왔죠. 왜 그러냐면 단속 규정은 민법이 없어요. 민법에서 말하는 강행 규정은 오로지 뭐만 있어요? 효력 규정만 있습니다. 그래서 민법에서 말하는 강행 규정 뭐만 있어요? 효력 규정만 있기 때문에 민법상 강행 규정에 위반한 법률행위는 무효다 그러면 틀린 말이 아니라 뭐죠? 맞는 말이다. 왜냐하면 민법에는 뭐가 없습니까? 단속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단속 규정이 얘들이 책에 나오는데 이거는 민법이 아닌 다른 법도 봐야 돼요. 그래서 뭐 식품위생법도 나오고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는 주택관리사 시험이다 보니까 부동산과 관련된 걸좀 기억해 두셔야 되고 이 부분은 단속 규정이다라고 끝나면 안 되고 왜 이것이 단속 규정인지까지 뭐가 필요하냐면 이해가 필요해요. 그래서 두 개를 좀 이해하시고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이쪽으로 오겠습니다. 그죠? 일단 단속 규정에서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입니다.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 미등기 전매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 미등기 전매행위 금지 규정을 우리 판례가 강행 규정이지만 뭐로 이해하냐면 단속 규정으로 이해합니다. 그 다음에 또한 가지 좀 말씀드릴 게 제가 이렇게 판서해 드리면서 요건 꼭 한자로 쓰고 있죠. 그죠? 한글로 쓰고 안 쓰고 뭐죠? 한자로 쓰고 있어요. 그죠? 이유가 있는데 요 전자하고 구별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앞으로 한글로 쓰는 전자는 앞전자가 아니라 굴릴 전자예요. 한번더 굴렸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전매하면 앞에 매매가 아니라 뭐죠? 한번더 팔았다 이런 의미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앞이라는 의미는 반드시 뭐로 쓸 거예요? 한자로 쓸 거고 한글로 쓰는 전자는 앞전자가 아니라 뭐라고요? 굴릴 전자다. 그래서 전대차 그러면 앞에 임대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한번더 임대했다. 전전세 그러면 앞에 전세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한번더 전세를 뒀다. 이런 얘기고 앞으로 한글로 쓰는 전자는 앞이란 뜻이 아니라 뭐죠? 굴릴자. 의미는 뭐죠? 한번 더. 그래서 우리가 전매 그러면 앞에 매매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한번더 팔았다. 이렇게 구별했을 거니까요. 유의하시기 바라고. 그럼 이런 얘기입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을에게 팔았어요.
근데 을이 또다시 병에게 또 팔았거든요. 이걸 우리가 뭐라 한다고요? 한번더 팔았다. 그래서 뭐예요? 전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을이 병에게 등기를 해주게 되는데, FM은 뭐냐 하면, 아이고, FM 뭐냐 하면,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하고 병에게 등기를 해줘야 되는 것이 뭐죠? FM인데. 이러면 을에게 뭐가 떨어지냐면, 세금 폭탄이 떨어져요. 자기 앞으로 등기함으로써 때는 취득세, 등록세 내야 되고요. 병에게 팔아먹고 등기해주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니까 을이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을이 수작을 부려서 자기 앞으로 등기하지 않고 병 앞으로 직접 등기를 해줬다면, 을은 자기 앞으로 등기하지 않고 한번더 팔았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뭐죠? 미등기 전매 행위라고 하고요. 이거 하다 걸리면 을은 세금 추징받습니다. 또 뭐까지 받아요? 처벌까지 받게 돼요. 근데 문제는 요 등기가 무효냐 문제인 거죠. 만약에 강행복귀 위반했다는 이유로 병의 등기가 무효면 소유권이 누구한테 가버려요? 갑한테 가버리거든요. 병이 나쁜 사람인가요? 아니죠. 요놈이 나쁜 거죠. 병은 비싸게 주고 산재뺏기 없는데, 이놈이 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병이 소유권을 박탈당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따라서 병의 등기는 무효가 아니라 뭐라고요? 유효다라는 게 판례 입장이에요. 따라서 미등기 전맹이라면 을을 뭐 하긴 해요? 처벌하긴 하지만, 그 행위의 결과인 등기는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라는 말은 요 규정은 뭐가 되는 거죠? 단속 규정이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 용어 정리입니다. 요 병의 등기를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중간 생략 등기라고 해요. 왜 중간 생략 등기란 말을 쓰냐면, 나중에 등기부 등본 떼어 보면 을은 안 나오죠? 누구만 나와요? 갑과 병만 나오죠? 그래서 중간이 생략됐다. 그래서 뭐죠? 중간 생략 등기라고 합니다. 그럼 정리해 볼게요. 자,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는 미등기 전매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을은 하다 걸리면 처벌은 받는다. 다만 행위의 결과인 중간 생략 등기는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다. 따라서 요 규정은 뭐라 해야 합니까? 단속 규정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택법입니다. 주택법에는 뭐가 있냐면은, 투기 지역 등으로 지정이 되면 전매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경우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미등기 전매는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못하는 거죠. 하면 안 되는 거고. 그죠? 등기 안 하고. 그 다음에 전매는 할수 있는 거죠. 다만 투기 지역 등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전매가 뭐죠? 금지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뭐예요? 주택법의 규정도 있고, 요번에 나중에 1차 학계 가서 2차 보실 때 배우실 거예요, 이 법은. 그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갑이 소유하고 있는 A라는 주택에 대해서 을에게 팔았습니다. 팔았는데 요 지역이 투기 지역 등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뭐가 금지되어 있는 지역이냐면 전매 자체가 금지되어 있는데, 을이 병에게 또 팔았어요. 뭘 했어요? 전매를 했습니다. 물론 을은 강행복귀 위반했으니까 뭐는 받게 돼요? 처벌은 받게 되는데, 요 전매가 무효냐 문제인 거죠. 만약에 전매가 강행복귀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무효가 되면 병은 뭘 취득할 수 없어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죠? 병은 나쁜 사람? 아닙니다. 을이 나쁜 사람이죠? 따라서 얘는 처벌하지만 전매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다라고 판시할 수밖에 없고요. 따라서 주택법의 요 규정은 뭐가 되는 거죠? 단속 규정이 되는 거죠. 요두 가지만 기억하시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교재 174페이지 오시면 상단에 이제 핵심 판례가 나오잖아요. 핵심 판례 나오는데, 이 판례에서 뭐가 나오냐면
주택건설촉진법이라는 법이 나와요. 근데 그거는 개정을 통해서 이 명칭이 뭐로 바뀐 거냐면 주택법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주택건설촉진법이라는 법은 없어요. 현재 뭐죠? 주택법이니까 주택법으로 기억하시면 되고 단속규정과 관련돼서 요 두 가지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효력규정 위반하면 뭐죠? 무효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핵심 판례는 크림이 없고요. 그 다음에 판례 밑에 3번 강행복규 위반의 모습은 가입표입니다. 가입표. 이거는 의미가 없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법을 위반했을 때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경우도 있고 우회적으로 간접적으로 위반하는 경우도 있는데 우회적으로 간접적으로 위반하는 경우를 뭐라고 하고 있냐면 탈법행위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설은 탈법행위의 경우에는 좀 덜 나쁘니까 어떤 효과를 인정해 주자 이런 개념인데 우리 판례는 이런 거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고 그냥 법을 위반하면 그냥 뭐예요? 무효인 거예요. 우회적이든 간접적이든 그런 건 뭐 하지 않아요? 따지지 않기 때문에 그 의미가 없는 부분인데 학설이 맞나요? 근데 실제로 우회적으로 간접적으로 위반한 사람이 나쁜 놈이에요? 노골적으로 위반한 놈이 나쁜 놈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게 넌센스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방통행을 거꾸로 들어가야 되죠. 근데 만약에 모르고 들어갔어요. 일방통행인지 몰라요. 그럼 완전히 노골적인 거죠. 뻔뻔한 거잖아요. 앞에 누가 하면 야 비켜 자식아 막 이러는 거잖아. 모르면. 근데 만약에 알면서도 거꾸로 들어가면 어떻게 막 비상등도 끼고 막 앞에 차 오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면서 막 이러잖아요. 그죠? 이게 다시 말 우회적으로 간접적으로 위반한 사람들은 알면서 뭐 하면서요? 알면서. 노골적으로 위반한 사람들은 모르면서 위반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알면서 위반한 놈이 더 나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뭐죠? 탈법행위라는 개념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기 때문에 뭐 규제 내용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 다음 우측에 이제 5번에서 뭐가 나오냐면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해가지고 마지막 유효권인데 이 부분은 시험 문제 반드시 나오거든요. 반드시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일치시켜요. 좀 쉬었다가 이 사회적 타당성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